어쩌면 천변풍경도 그렇고 소설가 구붓이 일일도 그렇고 우리가 입시 때 교과서에서 보면 그 매력을 잘못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백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면요. 확실히 학교 네. 졸업한 다음에 보면 작품도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친구가 우리 내일 또 만나자라고 했더니 구보가 아니 난 이제부터 소설 열심히 쓸 거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벗이 좋은 소설을 쓰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이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소설이 천변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박태원 입장에서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당대 엘리트의 관점에서 쓰인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을 쓰면서 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에 어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식인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 천변풍경을 집필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박태원은 더 이상 모더니즘 기법에 심취한 작품들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하는 대작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모를 거쳐왔던 박태원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작품들, 그러니까 소설가 구보씨의 1일과 천변풍경을 그냥 동일선상에 놓지 말고, 아, 작가의 의식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시면 이 작품을 보신 재미가 있을 겁니다.